예, 이제 오늘부터 우리 2차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을 할 건데요. 아까 얼핏 얘기하니까 역시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쫙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예, 역시 클릭하는 속도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뭐 힘들게 오셨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.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첫 강의 하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용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올해는 오프라인 강의 처음이에요. 오프라인 강의 처음입니다. 계속 온라인 강의만 촬영을 했었고, 그다음에 또 어색해요. 근데 이제 저는 다음 주면 다다음 주부터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. 예, 저는 내일 백신 맞으러 갑니다. 예. 백신들 빨리 맞고 뭔가 좀 돼야 되는데, 그래서 시험은 지금 8월 초잖아요.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. 우리 과정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하고, 첫 시간부터 뭐, 문제지 나눠주고 막, 시험 보세요! 라고 하면 빡세잖아요. 그리고 보니까 이런 어떤 모의고사 과정을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처음 참여하는 분들 있으면,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, 어떻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. 무엇보다 잘 알고 들어가야 돼요. 뭐, 시험 준비할 때 그냥 그 시험 있으니까 과목 보니까 가서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죠? 나름대로 여러분들 분석을 하잖아요. 뭐,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듯이 우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전체 과정은 5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. 5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,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5번 본다는 얘기예요. 5번 보는데, 첨삭은 다 못해드려요. 한 번은 마지막은 못해드려요. 왜?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보시면 제출하시잖아요? 그러면은 같이 풀 겁니다, 오늘. 예, 그럼 제가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채점하고, 첨삭하고, 다음 주에 돌려드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,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나오셔야 되잖아요. 제가 첨삭해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첨삭해드리는 건.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또 학원에 나오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끝나는 시점이 딱 2주 전이에요. 시험 보기 2주 전에 끝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는 첨삭을 못하고, 첨삭은 4회. 기분이 좋네요. 네. 이 칠판에 글 써보는 게 올해 처음이에요. 네. 4회 첨삭을 하는데,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꼭 회차보다 한 회차는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첨삭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. 아쉬운 점들이. 뭐가 있냐면은, 매번 틀리는 거 계속 틀리는 분이 있어요. 매번 틀리는 부분을. 한번 틀리고 두번 틀리고 괜찮아요. 근데 계속 틀려. 아주 자극을 많이 받아서 시험장 가서만 안 틀리면 되긴 되는데, 시험장까지 틀리고 와요, 그런 분들은. 한두 번 실수하는 부분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치거든요. 뭐 실제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낮은 분인데 합격해 오세요. 저분이 어떻게 합격? 하면서 합격해 와요. 그분들은 무슨 얘기예요? 모의고사 과정 때 실수했던 거를 시험장 가서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첨삭 답안지를 받았을 때, 아, 내가 몇점 맞았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떻게 운 좋아서 이번 회차는 내가 좀 많이 아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럼 점수 높게 나온다고. 다음에는 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낮게 나오고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널뛰기가 제일 나빠요, 널뛰기가. 예. 좀 낮아도 평이하게 그대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안정권 높은 점수로 쭉 가는 게 제일 좋겠죠. 첨삭 이후에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. 왜? 특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안한 문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생각 안 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. 내가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그 문항을 못쓴 건지, 아니면 내가 그 문항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못쓴 건지는 여러분들밖에 몰라요. 저는 알 수가 없어. 아,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습니다 라고 써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, 저는요. 여러분들밖에 몰라요. 둘다 문제는 있어요, 둘 다. 내용을 몰라서 못쓴 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. 시간이 부족해서
못 썼다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냐? 다른 문항에다가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그 문항을 못 쓴 겁니다. 또 이런 것도 있겠죠. 시간 배분, 실수하는 경우죠. 이게 이제 특히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시험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손해상의 시험 말고 여러 시험들을 좀 두루 보신 분들은 이런 과오를 범하진 않아요.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시간 배분을 좀 합니다. 아, 어느 정도 시간대에 풀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, 시험을 많이 보지 않았던 분들이 보다 보면은 딱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. 저도 해봤거든요. 저도 125분에 125문항을 풀어보는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여유가 있을 줄 알고 모르는 문제 체크하고 넘어갔죠. 넘어가면 안 돼. 1분에 한 문항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찍어야 돼요. 거기서요. 객관식 시험이었거든요. 찍어야 돼요. 안 찍고 넘어가니까, 나중 되니까 제가 보기가 5지선다 했는데 두 개는 정확하게 아니야. 셋 중에 하나야.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고 있어요. 급해지니까. 마음이 급해지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 배정, 시간 배분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. 아, 나는 안 되겠어. 네. 실제 제가 모의고사 이 수준 있죠? 수준, 문제 수준이요. 실제 시험보다 높습니다. 제가 조금 높게는, 아주 높게는 아닌데, 적어도 실제 시험이 한 3단계 정도 된다 하면은, 예, 저는 바로 한 4단계 정도, 한 단계 높여서 출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든 뭐든 약간씩은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. 실제 시험장보다. 물어보는 게 있으면 시험장보다 한 문제 더 물어보거나, 이런 형식이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, 무엇보다 일단은 풀어봐야 되겠죠, 여러분들이? 예, 여러분들이 풀어보고,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또 파악을 해야지, 또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, 다음 주에 피드백을 하고 나서는, 여러분들 형성한 거 드리고 나서는, 다음 주 이 시간에,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없죠? 그럼 뭘 하냐? 여기 계신 분들 채점한 결과 있죠? 그거 이제 피드백 합니다. 문항별로 어떤 평균 점수를 할지, 아니면 주로 많이 틀린 부분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내외 정도로 해서 하는데, 주로 이때 하는 거는 사례 문제만 해요. 사례 문제만. 약술 문제는 따로 이렇게 전파하진 않고요. 사례 문제에서 어떤 유형들이 많이 틀린다든지 어떤 유형들이 좀 잘 푸는 부분,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첨삭 받은 답안지를 보고 같이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문항,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나의 수준을 좀 체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오늘은 원래 길게 하는데, 예, 이 마스크를 끼니까 좀 어색하네요. 예, 짧게 하고 여러분들 잠깐 화장실만 좀 다녀오셨다가 우리 모의고사 1주차 같이 배포할 테니까 풀도록 하겠습니다.